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방송 전에도 살짝 그 얘기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 아, 예, 예, 되게 예. 좋았잖아요. 초반에. 그쵸. 네. 네. 그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? 좀 달랐나요? 다른 시즌하고? 뭔가가? 그때는 정말 모르겠어요.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이상하게 이상하리만큼 공에 맞으면 정타를 계속 맞고 또 빗 맞더라도 이제 코스가 되게 좋아서 안타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야구장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. 야구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그때 정말 프로 있으면서 그 해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다음 날이 기대되고 설레이고 막 이랬던 거는 그 해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생각하면은 뭐 갑작스럽게 이제 그 전해에도 물론 조금씩 이제 시합을 나오긴 했지만 그 해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매스컴도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구단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하니까 이게 복의 겨운 거죠. 이제 너무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민정이가 이제 옆에 있었으니까. 근데 저는 못 느꼈는데 딱 제가? 민정이가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. 변했다. 변했다고. 어떡해요? 그러니까 행동이나 뭐 이런 거 자체가 변했다고 딱 그 소리 하더라고요. 나는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? 라고 해서 조금 주변이 바뀌니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. 약간 어떤 식으로? 예를 들면 그럼 오빠 나중에 이거 또 오빠가 욕 먹을까 봐 말을 못 하겠어. 왜? 그 약간 그냥 건방져서. 타자였어. 그 되게 사람들이 원래 스타일이 조금씩 근데 생기게 약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서 그런데 저는 똑같이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야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하는 게 바뀌었는데 너만 그대로. 저한테. 아니 근데 저도 너무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나승현 선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승현 선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. 비슷한 얘기를. 아 원래 문호가 우리 모임이 있는데 원래 모임에서 조용했는데 요즘에 야구를 좀 잘하더라고 굉장히 활발해졌다고. 나승현 선수가 그 얘기를 했어. 나 지금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때 아 저도 그걸 봤어요. 그 아 나온 걸 봤어요. 유튜브 거기서 하는 맞아요 봤는데. 맞아요 또 친하니까 맞아요 네. 그래서 그때 출루율이 4할 8푼 8리드 그러니까 두 번 나오면 한 번 무조건 그때 운을 다 썼나? 뭐라? 아니 한 번이라도 그래도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쵸? 이렇게 즐겨야지 한 번이라도 이제 그런 게 번. 전혀 없이 네, 은퇴하는 네, 선수들이 그렇죠, 정말 그렇죠, 뭐 그렇죠, 정말 그렇죠. 부지기수인데 네. 아 그때 그건 진짜 근데 롯데에서 이제 네.